네, 이슈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50베이시스포인트의 금리를 인하를 했고 빅컷을 단행을 했습니다.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우선 이제 말씀드려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제 오늘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네. 저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나쁘진 않다 우리 시장에. 왜냐하면 그래도 연준의 금리 인하를 우리가 기대해 왔잖아요. 그리고 또 어제 시장과 비교해 보면 오늘은 조금 그래도 탄력을 조금이라도 받는 그렇죠. 모습이고 크게 받지는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데 그 이유도 이제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좀 냉철할 필요가 있어요. 네. 우선 우리가 이제 시장을 분석할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시고 그다음에 기업을 보시고 그다음에 시장을 보면 되겠죠. 자, 시장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라는 것이 뚝딱 떨어졌다. 그런데 그걸 빼고는 이 금리나 빼고는 뭔가 시장에 우리가 확 와닿는 뭔가 이 시장의 변화, 호재 이런 게 있을까요? 기억이 나는 게 지금 우리가 짧은 기간 내에 없죠. 없습니다. 별로.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경기 상황이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그렇지 못합니다. 기업은 어떨까요? 나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썩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런 상황도 아니란 그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세 가지 변수를 따져보면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히 막 호재다, 너무 좋다, 환호성을 지른다 이런 상황은 아니고 금리 인하는 또 워낙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일단은 빅컷을 단행한 것은 파월 연준 의장도 제가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동안 대선과 관련해서 미국 대선이 이제 11월 초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우리는 해리스냐 트럼프냐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네, 참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본다면 뭔가 또 누구 쪽으로 확고해지는 상황이라면 다를 수가 있겠죠. 1980년에 레이건과 지미 카트 같은 경우에는 레이건이 확고했거든요. 그다음에 아버지 부시 때도 확실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는 오히려 이런 변동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들 부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8년에 뭐가 왔습니까? 금융위기가 왔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 결국 좀 불확실할 때 뭔가 우리에게는 예기치 않은 상황, 돌발 변수가 찾아온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우리에게는 아주 불투명한 상태는 아니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은 가장 큰 게 고용 지표라고 말씀드렸죠. 일단은 중요한 게 여러분들 미국 경제 성장률이 얼마다 이런 걸 떠나서 당장 미국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은지 여부를 알아보려면 비농업 분야의 고용 지표 썩 좋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어요. 불과 8월의 경우만 하더라도 한 14만여 개 정도밖에 미국 인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3억 5천 정도 되는 미국 인구에서 한 14만 정도가 비농업 분야에 늘어났다. 별로 일자리가 그렇게 큰 변화가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파월 연준 의장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도 했었고 아차 이거 우리가 지금 좀 미루다 보니까 늦어졌네 아차차 하는 상황까지도 오게 됐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이제 연준이 50베이시스포인트의 금리를 인하를 했고 시장은 이를 소화 중인 과정에 있는 듯합니다. 한국 증시의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차차 여유를 두고 오히려 좀 선제적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게 그냥 좀 미뤘던 것을 사후적으로 결정을 내린 모습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에게 파격적인 게 올리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어떤 기업과 관련된 변수 분석을 할 때도 선제적이었다. 그럴 때는 항상 어닝 서프라이즈가 와요. 그런데 지금은 좀 사후적으로 더 미루다가는 안 되겠거든. 10월 달 되면은 대선에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아차차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다음에 이건 사전 대응보다는 사후적인 대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뭐 1995년하고 뭐 90
2008년 이 시점하고 이제 비교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효과를 거둘 만한 정도의 큰 뉴스냐?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시장으로서는 그냥 올 것이 온 거지. 뭐 우리에게는 아주 특별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좀 반도체 종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 일단은 좀 관망장세다. 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왜? 지금 미국 연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더 좀 내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보고 시장의 영향. 오히려는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미국 연준보다는 이건 이제 10월 달에 집중 분석해 드릴 텐데 미국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미국 정시와 우리 정시에 끼친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뭐 이번 해 빅 이벤트라고 할 수 있었던 게 9월의 FOMC 그리고 앞으로 있을 미국의 대선인데 9월의 FOMC는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50베이시스포인트를 내렸고 이에 따른 시장의 영향은 지금 좀 소화를 하는 과정에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반도체주가 내린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진짜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초반 이번 해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잘 간다. 모건 스탠리가 그렇죠. 또 이야기를 했어요. 3개월 예, 예. 전에. 그랬던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를 냈는데 이번에도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했어요. 맞아요. 그 모건 스탠리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정보들이 뭐냐면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JP 모건이에요. 또 하나가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뉴욕 타임스도 가끔 경제 쪽의 뉴스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모건 스탠리가 좋다라고 전망을 했다가 확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근거까지 제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좀 매도세입니다. 여전히 지금 파고 들어가는 데 개인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개인들이 좀 신중하고 유의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일 것이다. 그 다음에 2025년까지 무조건 하고 잘 나가. 6년, 2026년, 2027년까지 나쁘진 않다는 얘기죠. 괜찮다는 얘기죠. 그랬던 것이 뭐냐. 고대역폭 메모리잖아요. HBM. 근데 고대역폭 메모리도 좀 이제는 공급이 과잉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반 D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스마트폰과 PC 수요 추세 감소로 예상돼. 왜? 지금 경기가 그렇게 썩 좋다고 생각 못하기 때문에 아이폰도 신형이 나왔지만 와 좀 이따 살게 이렇게 된단 말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자체가 주머니 사정이 썩 좋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좀 과대 낙폭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되긴 합니다.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관망세가 있는데 물론 일부 의견에서는 반도체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엔비디아도 몸을 추스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우리 장세는 명절 연휴 이후에는 조금 관망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은 여러분들도 조금 신경을 쓰면서 투자의 기준을 삼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뭐 시장에 그런 것 같습니다. 경제가 워낙 또 지금 하강 국면이다 보니까는 시장 참여자분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금 시장을 두고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신 듯한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업종이나 종목이 특히 좀 한정적인 게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 변수에 대한 분석입니다. 지금 그래도 이번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미국 전문가들 의견을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뭐 빅데이터도 그렇고 분석을 해보니까 나쁘지는 않아요. 확 호재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비관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경기 확장 국면에서 했던 1995년이나 98년 시기에 좀 비교를 해봤어요. 나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다시 좀 물이 들어오는 시간이 천천히 슬로우하게 작동할 수 있다. 그런 점들을 본다면 좀 사후 대응이냐 아니면 선제적 대응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사후 대응적 성격이 강하다. 왜? 선제적 대응이 있다면 이미 6월 달에 5월 달에 움직였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9월 달에 와서야 빅컷으로 움직인 것은 오히려 아차차를 확인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가중 변수, variable을 하나 더 볼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자,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시장이라고 하는 이 변수, N 변수 외에 또 하나가 놓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뭐냐.
정부 변수예요. 이럴 때 정부 가중 변수가 올 수 있는 거 최근에 뭡니까? 원전이 있죠. 방산이 있죠. 저는 이 부분을 오히려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어제 오늘 나쁘지가 않아요. 좋습니다.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우리기술, A프로젠, 태웅, 한전산업이나 두산에너빌리티나 대한전선, 성광밴드, 보성파워텍, 한전기술. 왜 이 말씀드리냐. 실제로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2017년, 18년 저점일 때는 2000원대였어요. 이 점을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 변화의 시점에서 살짝 형태가 변하는 게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깜짝 놀랐는데 KT 통신입니다. 6G 대주주가 현대차? 그런데 물론 이거는 이제 비경영권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이 빠지면서 8%대 정도 가지고 지금 대주주가 됐기 때문에 경영권 쪽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그럼 여기서 그래도 이전의 상황을 보더라도 KT와 현대차 사이에 뭔가 시너지 효과가 있죠. 바로 자율주행. 그 다음에 모빌리티죠. 또 하나는 뭐다? 6G, 통신.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런 기업들. 아, KT가 조금 탄력받을 동력이 생기겠구나. 이런 쪽에 투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업종별로 그리고 기업별로는 이슈가 있습니다. 함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